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테크 기업들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올해 3분기는 테크 기업들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애플과 어도비, 시스코 시스템스를 제외한 기업들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악은 3분기를 기점으로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각 기업별 실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3분기 매출 9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 악화, 강달러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한 맥 판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맥이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반도체 칩 내재화를 통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애플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폰입니다. iOS 그리고 애플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용자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이폰은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3분기 재고량이 적을 정도로 아이폰 14 출하가 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크게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아이폰 매출액이 전년비 9.7% 늘어났다는 것은 애플은 남다르다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많은 기업들이 흔들릴 때 그래도 전 세계 1등 기업은 다르다라는 면모를 보여준 애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5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저조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실망시켜 당일 주가는 크게 하락했었죠.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나 봅니다. 애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에 그치고 다음 분기 성장률도 3%까지 둔화될 거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성장률이 40%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규모 장기 애저 계약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강달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내년부터는 30% 이상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성장률 둔화보다는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인데요. 구글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9%가량 하락했습니다. 광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비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죠. 틱톡 등 유튜브 쇼츠의 경쟁 심화까지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매출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2021년이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숫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광고주들의 예산 집행 축소 영향으로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경기 둔화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듯 했습니다. 이커머스 부문은 9월 말부터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됐죠. 원래 12월이 소비 시즌인데 이커머스 관련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죠. 높은 재고 수준은 물류 창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WS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27.5% 성장하는데 그쳤거든요. 19년 4분기부터 지난 분기까지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31.5%라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강달러가 완화되고 이커머스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실적 부진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매출액 215억 달러를 기록하고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습니다. 지난 분기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탓에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 목표인 140만 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4분기 49만 대를 인도해야 하는데 물류 차질의 여파로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요. 신차 출시와 FSD 베타 서비스 확대로 견조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2023년 중순에 양산될 예정이고요. FSD 베타는 올해 안에 북미 배포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150%에서 20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시장의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거죠. 이제는 우려보다는 회복의 속도를 지켜볼 시점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PC와 게임 콘솔 수요 약세로 GPU 매출은 하락했지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제품인 RTX 40은 AI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AI 적용 확대라는 트렌드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또 한 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죠. 광고주들의 예상 집행 축소와 강달러 등 어려운 영업 환경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의 릴즈, 유료 메시지 서비스가 새로운 매출원으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시스코 시스템즈인데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발표 이후 장외에서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테크 기업들의 먹구름이 드는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한테 친숙한 웹엑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하드웨어,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미국 대표 테크 기업인데요. 내년 매출 증가율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공급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실적은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M&A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크게 흔들렸죠. 우선 실적부터 보면 하반기 사업 정상화를 언급했고 4분기 성수기 효과 등을 고려해서 4분기에도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죠. 피그마는 디자인 관련 툴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어도비와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업을 왜 사려고 하는지 투자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셈이죠. 물론 새로운 고객층 확보와 높은 잠재 성장성은 있지만 인수 관련 이슈는 당분간 어도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컴캐스트입니다. 매출은 29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스튜디오 매출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미니언즈가 성공적으로 개봉 실적을 채우면서 매출을 끌어올렸죠. 올해는 특이하게 겨울에 진행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카이와 케이블 산업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 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분기에도 다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